우리 강사님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 중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예요? 중국대. 중국대학교 나왔잖아요. 중국대학교 나와가지고 머리가 정말 좋아요. 이거 율동 동작 이거 아무나 못 외우잖아 이거. 끝까지 다 이거 어떻게 외워? 다 외우고 그다음에 그 실버 스포츠 자격증 그 뭐지? 뭐예요? 노인자 자격증. 네, 노인자 자격증. 청년 다 떨어졌는데 혼자 붙었잖아. 혼자 붙었어. 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 유명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유명해지면 좋아요. 유명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애기 보러 가요. 좋아요, 좋아요. 유명해지면 좋아요? 네, 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명인이 되면 자유가 없어요. 아무데로 갈 수 없어. 뭐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때 저도 유명해지는 저도 한때 유명해졌어요. 방송에 이 방송 저 방송 다 나왔는데 요즘 방송 제가 와도 제가 거절합니다. 유명하지 않으려고.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사생활 보고. 이 유명해지면 진짜. 골 때려. 아니, 옛날에 KBS 방송 출연하고 나왔는데. 고속, 도로 휴게소에서 생방하고 나왔는데, 뭐, 가족이 부른다. 그 출연하고 나왔는데, 구독자 휴게소에서 알아보더라고. 방송 나온 건 아니냐고. 무심스러워, 생각이. 무서워. 예. 이, 정말. 그 양면성이 다 있어요. 유명해지면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유명인은 네. 외로워. 네, 괴로워요. 네. 여러분도 굳이 유명해질 생각하지 마세요. 네. 회장님 얼마나 좋아. 유명하지 않으니까 버스 그냥 막대로 타고 다니죠. 네?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자, 여기 날마다 좋은 날. 저 선생님 누가 불렀어요 이거? 네? 누가 불렀어요? 연석. 여자가 이름이 연석이에요? 연석. 이거 여기 교과로 삼아야 되겠어. 진짜 너무 좋네 노래가. 율동도 좋고. 만장일치로 교과를 한번 채택해 주세요. 교과로. 네, 교과. 그다음에 이제 이 율동도 우리 행복웃음학교 율동. 대표 일동으로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행복하셨죠? 네. 이 행복감 가지고 한 주 잘 버티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